제가 여자라서 빼드릴 거예요. 저 달리 펴야 돼. 어, 펴야 돼? 아이고 성님, 아이고 아이고 성님. 야! 야, 정말 옛날 마음이 송송 드는구나. 아, 고향이야 김영명이 왔도다. 야, 근데 이제 모내기 철이어서 이 벌판은 보기가 좋다. 야, 벌판은 보기가 좋네. 오늘 해치미를 찾아주는 여러분들의 이중생활의 마스코트 용명도비. 오늘은 어떤 취미를 찾아줘야 되죠? 잠깐만, 뭐야? 아니, 이분은 신수지 씨 아닙니까? 골프도 하시고 리듬체조도 하시고 볼링도 하시고. 아, 이분인데?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선조죠. 3중, 4중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중, 3중, 4중.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 봤는데 골프도 하더라고. 그 중에서 어떤 거 배우셨어요? 전 요 중에서 이제 요거죠. 예, 요거 이제. 나이스 샷! 수지 씨! 신수지 씨!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골프는 아닌, 아, 골프, 실내 골프일 수도 있겠다. 골프 아니면 이거 체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사실 요거는 좀 배우기가 좀 민망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내 피지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잖아. 리듬 체조는 사실 리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이게 이제 이거랑 틀리거든요. 이게 이거랑 틀려요. 요거는 이제 자이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씨. 여기 맞네. 그만하여 가세요. 이쪽으로 한 거 보니까 여기 맞아. 보자. 또 이 정도 워워 하면 한 번은 멈춰질 법도 한데 전혀 안 멈춰주시네. 아니, 이 정도면 누구세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 이거 봐.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자, 손속도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정도면 마르는 데만 한 3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아유, 이거. 야, 근데 진짜 가까이서 또 이렇게 영접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아까 그 살 들어왔을 때 네. 여기 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와, 엄청나시네요. 오늘 엄청난 걸 하실 거예요. 누가요? 야, 근데 네. 이게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78년생인데 내 나이에도 이게 리듬 체조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아우, 당연하죠. 60대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스트레칭이나 기본 베이스 운동을 하면 코어부터 해서 모든 데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발전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도 나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 나이 먹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세게 누르지 않고 네. 본인이 본인의 체중으로만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단지 좀 꾸준히 해주면 그게 조금씩 해서 나중에 쌓였을 때 많이 늘어나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항상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하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체조가요. 보통 이제 좀 라이벌 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역크 선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정자초 5학년 리듬체조 선수 차서현입니다. 오, 예,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서현이 씨 몇 살이세요? 12살이세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 큰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신수지. 오! 야. 그러니까. 네, 오늘 잘하셨네요. 어떤 강압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수지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롤모델로 삼았어요, 우리 어린이는? 레깅루션 하는 영상 보고 인상 깊어가지고. 아, 인상 깊어가지고. 오. 앞으로 하는 거를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좀 뇌진탕의 위험이 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명만 있으면 아니죠.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또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계실까요? 불러볼까요?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들어가세요. 앉아요. 안 돼요. 들어가시라고. 어쩐지 화장을 했더라. 원래 생 화장을 안 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룡의 쏠쏠한 이중생활 막내 PD 김경진입니다. 아유. 아, 도대체 왜 이거를 이중체조를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 평소 편집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운동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선배님께서 네.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자, 우리 어린이 이것도 추천한 거예요? 아니면 강압이에요? 외압이에요? 부케, 그럼 우리 부케 잠깐 이름을 좀 정해야 되네. 네, 부케 같은 리듬용, 리듬용. 리듬용. 그러면은 김리듬으로 할게요. 리듬 체조니까 김리듬. 리듬, 김리듬. 오, 이름 괜찮다. 리듬, 김리듬으로 변신! 파워! 파워! 김리듬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럼 어떤 단계부터 이거 배워야 되나요, 이거를? 오늘은요, 네. 리듬 체조 단지 체험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1분 갈라쇼를 할 거예요. 1분 갈라쇼를 할 거예요. 우와. 우와. 그래서 갈라쇼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배웠던 그걸. 기술들을 토대로 네. 얼마나 잘 조합해서 작품을 하는지 제가 그걸 평가할 거고요. 이게 종목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호프, 볼, 곰봉, 리본이 있는데 곰봉은 조금 위험해서 이제 세 종목을 배울 건데 오늘 해보고 제일 잘 맞는다 생각하는 종목을 정해드릴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그 시험 나갈 때 곰봉이랑 뭐 이런 이거 네 개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면 거기 선택해서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네네. 와, 우리 서현이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네. 우와. 체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수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아, 노래 곡목이요? 곡목은요, 선생님이 거의 정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 아, 유연성. 네, 유연성이 돼야 많은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체조의 꽃인 의자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은 또 김용이죠. 어? 이건 기본이잖아요. 오! 처음에는 제가 순서를 보여드리면 뒷다리를 먼저 올리고 여기를 잡을 거예요, 바닥을. 네, 네. 그래서 힘으로 들어서 앞다리 올리고 여기서 다리를 쭉 내릴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쭉 내릴 거예요. 우와, 다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네요? 네. 다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현이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올려서 상체를 중앙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양손을 앞에 의자를 잡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와, 서프라이즈! 이게 된다고요? 네. 와, 저 투입! 투입! 네. 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앞다리를 파스 준비돼 있어요? 편하게 올리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오, 무서워! 오, 아픈 말해요. 아픈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오! 오! 그만! 뭐라고? 그만! 너무 좋아요. 야, 자세가, 자세가 아리아나 너무 그란데 좋아요. 자세인데? 아리아나 그란데 자세. 오케이. 야, 야 근데 신기한 게 의자도 안 끌리고. 와.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와, 자세가 진짜. 못하겠어요. 여기요. 아, 네. 아무튼 너무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피를 봐야겠어요? 피를 안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의자를 앞으로 빼드릴 거예요. 저. 다리를 펴야 돼. 어, 펴야 돼요? 저. 뺄게요. 저. 앞다리. 저. 아이고, 성님! 아이고, 성님! 아이고! 앞다리 무릎이세요, 무릎. 잡아. 뺄게요. 나는 왜 손을 잡을 저걸 안 줘요? 그래.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지금.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고난이던데, 지금. 좋은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다쳐요.
자, 천천히만 해주세요, 선생님. 네. 요 상태에서. 네, 요 상태에서 네. 이 다리 일로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딱 유지하시고 내려가야 돼요. 네. 아, 자, 아직 천천히 당겨주세요. 네. 이 앞다리 골반이 들리지 않게 내려주시고. 그렇죠. 됐어. 됐다니까. 자, 팔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자, 팔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후, 상체 옆으로 좀 내려보세요. 후. 아, 잘하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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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연하신 거예요. 엄청. 이 정도면 기대준대요? 아니요. 무슨 기대준이에요. 당근이나 드세요. 근데 시원하죠? 이게,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엄청 여기가. 시원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지금 다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본인의 상체 체중만으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프거나 막 자극이 가거나 하지 마. 여기가 진짜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여기가 굉장히 야, 좋습니다. 해볼만 하네. 우리 저 우리 서현 친구 빼고 저 우리 조현준 님이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상위 점수를 차지하고 있나요, 선생님? 지금 너무 박빙이에요. 아, 이게 박빙이라고? 네. 아하, 이거. 그러면 군 대표로 둘 중에 굳이 한 명 내보낸다면 누구 내보내시겠어요? 아, 지금 못 정해요. 아, 지금 못 정해요? 아, 예. 알았어요. 네. 자, 돌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 기본이에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엄지랑 검지 요 사이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랑 검지 사이로 돌려주세요. 그렇지. 와, 요 스킬. 이렇게 힘있게. 요렇게. 그치. 아, 와, 나이스. 엄지와 검지 사이 요렇게. 어떻게. 딱 봤죠? 아이, 참. 저 동대표 나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거 누르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일반 훌라후프보다 좀 무겁네요, 선생님, 이게. 네, 생각보다 힘있게 돌려야 돼요. 선생님. 그렇지. 대답 좀 해주시죠. 나중에 스타일 되면은 우리 서현 선수처럼 이렇게 왼손도 예쁘게 해주고. 그렇죠. 오, 잘한다. 오, 잘하신다. 오, 너무 잘하는데요? 손바닥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손바닥 돌리기 이게 근데 여기도 아프네요. 이거 손바닥 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어때요? 이렇게 호프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은 걸 그대로 올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손바닥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공 이렇게 돌리듯이 그런 원리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안 되면 한 바퀴만 돌리고 잡으시면 돼요. 네. 자, 올리고 돌려서 손만만 피면 옳지! 돼요. 옳지! 올리고 돌려서 손만만 피면 옳지! 돼요. 옳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돌려서 손바닥만 이렇게 피면 돼. 올려서 옳지! 우와 잘하신다. 저 동대표 나가고 싶다 쌤! 아 지금 또 기울었어요 이거? 예, 예. 네. 기구를 잘 다루시네요. 못하겠어. 자,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굴리고 발로 톡 쳐서 잡아보실게요. 아 그런 거 쉽죠. 그렇지! 오, 왜 이렇게 잘해요? 동대표 나가고 싶습니다, 쌤! 왜 이렇게 잘해? 수지동 대표 나갈게요. 볼은 가장 기본적인 튀기기, 굴리기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예, 예. 팔자 굴리기 동작, 아까 얘기했던 골프에 굉장히 좋아요. 광배근 스트레칭 하는 건데요. 이 볼을 움켜지지 마시고 예쁘게 잡은 상태에서 안으로 쟁반 돌리기처럼 돌려요. 안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밖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팔을 쭉 펴고. 옳지. 반대로 다시 바깥으로 팔을 쭉 펴고 돌려서 온 것을 다시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그렇지.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리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 아 좋아요. 잘했어요. 다시 밖으로 크게 반대로 쭉 가서 최대한 상체 멀리 안으로 돌려서 옳지. 이거 잘한다. 다 잘하시네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도 되나요? 어려운 거요? 네. 어떤 거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던지고 한번 불러서 우와! 다리로 잡을 건데 그냥 낮게 던져도 돼요. 뭐 몇 바퀴 굴릴 게 아니니까 요만큼만 던지고 불러서 다리를 해. 와. 자,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굴르는 게 체조는 네. 이렇게 굴르면 하루 왼손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기대면서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요. 머리를 말면서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서 굴려요. 그래야지 빠르게 그 다음 동작을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들면서 던지고 오른쪽 어깨를 들면서 굴러서 다리를 잡는 거예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자, 우리 다리 잡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다리 잡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근데 조공은 얼마나 높이 올렸길래 저기 바뀌었어요? 나 깜짝 놀라, 이렇게 보다 저거 뭐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차면서 던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 있게 올라가면 걸릴 확률이 좀 있죠. 와, 근데 저렇게 높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바퀴만 구르는 기술은 거의 선수는 하지 않고, 아, 그래요? 최소 두세 바퀴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네, 높이 던져야 돼요. 이렇게 선수 지금 두 바퀴를 돈 거예요. 야. 서서 한 바퀴, 앉으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바퀴로 인정이 되는 기술을 지금 한 거예요. 우와. 저 친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없죠? 제발.